면허 취득을 준비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컨텐츠는요, 구독자 중 한 분께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유턴하려고 하는데 우회전 차량이 먼저 나올 경우 그때는 어떻게 유턴을 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신 댓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섭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턴하려고 하는데 우회전차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분들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무섭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턴은 좌회전 신호의 유턴 또는 보행 신호의 유턴 또는 상시 유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럼 좌회전 신호에나 보행자 신호에 유턴하실 때는 밑에 유턴 표지판 밑에 지시 표시가 적혀 있죠. 그때는 내 신호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 위반이 아니라 신호를 지켜서 가는 거죠. 그렇죠? 상시 유턴이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유턴을 하는데 뒷차들은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우회전 나오는 차량 때문에 무서워서 유턴을 못 해버리면 뒷차량들은 전혀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막혀요. 그러다 보면 무리하게 주황선을 넘어오거나 그 다음에 빵빵 대거나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럼 우회전은 우리가 배울 때 분명히 오른쪽 끝 차로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그러면 유턴은 기본적으로 3개 차로가 있어야 돼요. 1, 2, 3차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2개 차로가 있을 밖에 없으면 유턴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떠한 차로도 3개 차로가 있는 곳에서 유턴이 되게 되어 있어요. 3개 차로에 만약에 불법 주정차가 서 있으면 자, 유턴을 한 번에 못 꺾습니다. 그래서 주황선을 넘어서 유턴을 하거나 아니면 뒤로 한번 후진했다가 가죠. 그래서 우회전 차량이 끝차로로 와야 되는데 자, 2차로나 1차로로 한 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자, 사고가 나면 그 우회전 차량이 다 과실이에요. 그리고 우회전 차량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크게 다칠 일이 없습니다. 전치 2주도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약간 들이미셔야 돼요. 미시는데 빠른 속도로 미는 게 아니라 느린 속도, 일시 정지한다는 느낌으로 유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시고 핸들을 다 돌리고 적어도 중앙선 자, 절반 정도 1개 차로, 3개 차로 중에서 1개 차로 있죠? 자, 3개 차로에서 1개 차로의 절반 정도는 내 차 범퍼가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시면 좌회전 신호 들어왔을 때 넘어가시면 이제 우회전 들어오는 차가 3차로로 가거나 2차로로 가거나 피해갑니다. 그죠? 피해갑니다. 피해가면 나는 브레이크를 떼서 도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속도를 브레이크 조절하면서 이때는 유턴할 때 특히 우회전차가 나올 때는 발은 엑셀이 있으면 안 돼요. 브레이크에 발을 놔두시고 유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유턴할 때 내가 내 신호를 받고 내 신호에 가는데 내가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엑셀을 밟아서 사고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충분히 내가 우선이니까 당하지 마시고 브레이크 떼시고 1차로에 내 범퍼가 절반 정도 넘어가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 안 되시면 상향등 있죠? 상향등. 상향등을 내가 유턴을 좌회전 신호 받고 딱 도는데 우회전차가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상향등을 한번 탁탁 두 번 올려주세요. 상향등을 켜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내 신호 좌회전 신호 들어와서 유턴하니까 당신 날 피해 가든지 아니면 내가 가고 나서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상향등을 두 번 탁탁 올려주시면 아, 좌회전 신호 받아서 유턴하는구나 하고 알 거예요. 그죠? 그럼 피해 갈 겁니다. 시험 보실 때도 상향등 올리셔도 감점 안 먹어요. 그런 것도 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턴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신감 있게 하십시오. 운전은 자신감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유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좌회전 시 유턴인데요. 자, 왼쪽에 이렇게 차가 오고 있죠. 그죠? 이게 차가 올 때는, 옆에 이렇게 왼쪽 차가 올 때는, 자, 좌회전 시로 들어왔을 때 우회전 차들은 저쪽 맞은편에서 차가 안 오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탁탁탁 들어옵니다.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차가 왼쪽에서 밀고 들어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두렵다고 안 가버리면 뒷차들은 좌회전을 못하죠. 예. 그래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천천히 돈다라면 옆에 우회전하는 차가 피해갈 겁니다. 원래 우회전하는 차는 끝차로로 붙어 들어와야 되는데 가끔 돌면서 1차로 들어오는 차들도 있어요. 그러면 속도를 천천히 하면서 저렇게 크게 1차로 들어오는 차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1차로 들어오는 차가 있으니까 유턴할 때 주의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유턴을 해볼 건데 우회전하는 차를 어떻게 피하고 또는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돌면 돼요. 예. 저기 왼쪽에 지금 학원차가 천천히 거의 한 7km, 5km로 돌죠, 그죠? 이렇게 돕니다. 그럼 여기 자전차가 나오죠? 우회전차? 그러면 기다렸다 가십니다. 제가 우선이지만 안전하게 돌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유턴을 해볼 건데, 자, 우회전 나오는 차가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기다리는 거고요. 중앙선은 약간 넘어가서 기다리는 거고요. 자, 우회전하는 차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 그럼 내가 먼저 갈 수 있을 때는 우리 엑셀을 살짝 한 10km 정도만 밟아서 가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유턴할 때는 자, 표지판을 잘 보시고 좌회전 신호 유턴인지 보행 신호 유턴인지 아니면 상시 유턴인지 그것부터 우선 파악을 하시고요. 좌회전 신호 유턴이면 내가 우선이구나. 우선이지만 우회전차가 저렇게 팍팍 밀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하시고 속도를 충분히, 그래서 제가 유턴할 때는 10km 이하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차선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으니까 우회전차가 도는, 저기서 나오는 우회전차가 보이면은 한 칸만 살짝 가세요. 어쨌든 뒤차가 중앙선을 안 넘게 해야 되니까 한 칸만 살짝 가서 기다리시면 우회전차는 저를 피해서 갈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예 여기 서 있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좌회전 들어왔을 때는 좌회전 시 유턴이니까. 이렇게 조금 앞으로 나가 있으면 되겠죠. 자, 우회전 차가 나오지만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안 부딪힐 정도만.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셨죠? 좌회전 차들 가야 되니까, 좌회전 차들이 가야 되니까 도로에 한복판에 서 있는 것보다는 약간이라도 중앙선을 넘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약간이라도 중앙선을 넘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크게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유턴할 때, 자, 점선에서는 다 유턴이 됩니다, 그죠? 근데 차가 한 3대가 동시에 돌 수 있는 점선 구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앞차도 유턴을 하면은 뒷차도 유턴을 할 수 있는데, 앞차 유턴하는 차를 방해하면은 그 신호차량 방해이니까 항상 유턴하는 차가 여러 대 있을 때는 앞차가 돌고 도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뭐 내가 먼저 돌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앞차가 뭐 머뭇거리고 늦게 있는데 계속 그 차 돌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겠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 운전은요 늘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상황 판단 능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저렇게 바로 들어오는 차들, 저런 차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네, 동력을 한 8km 정도만, 뭐 5km, 8km, 뭐 3km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급하게만 유턴 안 하시면 돼요. 자, 뒤에서 뭐 클락션 누르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차가 오는데 클락션 누른다고 가시면 사고 나죠. 사고 안 나는 게 우선이에요. 네, 클락션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시하고 운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유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고요.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쇼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